그래서 친본주의입니다. 동양의 철학은 유불선 삼교나 제자백가를 망라해서 전부 다 친본주의요. 마음이 가장 근본이라는 거예요. 서양 철학은 친본주의가 아니죠. 서양의 기독교 같은 사상은 친본주의죠. 신을 절대로 숭배하는 친본주의죠. 그게 다르죠. 완전히 마음 도짜리, 도가 가장 근본이라고 해서 무진본이라는 그 마음이 근본이라고 보는 친본인이 태양 악명이요. 그 밑에 또 나옵니다. 저 밑에 보면 근본법자가 몇 번 나오는데요. 몇 번 나옵니까? 어디 아시는 분 말해보세요. 빨리 말하면 내가 상딜이죠. 네 번 나와요. 네 번 나와. 근본법자가 네 번 나와요.
나도 탄화신 닮았네. 탄화신 같이 줄줄줄 막 떠가지고 여러 가지로 칠판에 가득 쓰니까. 아이고, 팔이 아파서 못 쓰겠느냐. 그만 써야 돼. 팔도 아프고, 칠판도 다 잡고. 장자 남아경에 있는 말이요. 저것도 내가 석삼국 원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장자가 말한 것을 지금 말한 겁니다. 세 가지로 나오는 거. 장자는 노자보다도 더 춘추 전국 시대에 굉장히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저서를 10만 여원을 저서를 남겼죠. 노자는 5천여 원, 5천자 정도 도덕경을 남기는데 글자가 5천자 정도입니다. 노자 도덕경은. 그런데 장자는 10만 여원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5천자에다 10배 하면 5만이고 20배나 많은 글을 썼는데 장자의 피눈물을 그게 바로 남하경이라요. 남하경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재물론입니다. 재물론이 가장 많고 어려워요. 재물론 편이 있어요. 내칠편 가운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일절을 지금 말한 겁니다. 천하가 막대어 추호진 말이 태산이 유수하고 천하랑 하선 이 우주를 모든 세계를 다 말합니다. 이 세계에 이 세상에 그 말이죠. 추호의 끝터리보다 더 큰 것이 없단 말이죠. 추호랑 하선 가을털. 가을철에 저런 저 짐승들 털은 가을털 끝이 굉장히 가늡니다. 이제 털을 가니까 가을털은 굉장히 작아요. 잘 안 보여요. 눈이 밝은 사람이라야 돋배기 쓰고 봐야 가을털 끝처리가 보이지 그냥 보통 눈으로 잘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추호 가을털을 털었자 가을털이란 말은 작다는 뜻입니다. 추호. 우리가 추호도 나는 그런 일 안 했다고 추호도 내가 당신한테 뭘 훔친 게 없다고 그런 말을 하지요. 그 추호란 말이 가을털이란 말이에요. 가을철에 동물들의 털이 털끝이 굉장히 가늘다 해서 조금이라는 뜻이죠. 지극히 작은 것을 말할 때 추호라고 합니다. 천하가 추호의 끝털이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추호가 지극히 작지만은 지극히 작은 게 아니요. 작은 것이 지극히 크다 이거예요. 태산이 유소하고 태산이 작은 게 돼. 태산이란 산은 큰 산 아니요? 진압태산이라 특글모와 태산이 되는 건데 특글 분자 미진이 작은 것이 아니고 그 엄청난
세계 땅덩어리와 같은 태산같이 큰 거라도 그게 큰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작은 거란 말이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어시 중용의 군자 어댄된 천하 방릉재원이요. 군자가 큰 것을 말할 땐 온 천하에서 그걸 치러둘 수가 없고 워낙 크니까 지구보다 몇 억만 배 몇 억억만 배 더 크니까 군자 어손된 천하 망릉파원이니라. 군자가 작은 것을 말할 경우에는 천하가 분석할 수가 없어요. 지극히 작아서 원자 뭐 전자 분자보다 더 작으니까 더 이상 것이 저 분석할 수가 없다는 그거와 같은 의미죠. 그래서 천하가 추호가 지극히 작다 해도 추호가 지극히 크다 이거예요. 추호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태산이 아무리 크다 해도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외로다. 높은 게 아니잖아요. 나는 태산 한번 가보니까 별것도 아니지만 중국 태산을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고공자 태난 데서 한 몇백 리 떨어져 있어요. 팔공산 정도 돼요. 팔공산. 케이블캉도 놓아가지고도 다니고 사람이 걸어도 다니고 그래요. 태산. 그래서 고공자 태산에 올라가서 보고 중국 천하가 작다고 그런 말이 논어에 나오죠. 동산이란 조그마한 산에 가서는 자기 논나라가 적다고 보았고 태산을 바라보고는 태산 위에서는 온 천하가 중국 천하가 작다고 보았다는 말이 논어에 나오는데 그렇게 태산이 아무리 크다 해도 태산이 작음이 되고 막수호 장자의 팽조가 이유라. 장자입니다. 장. 장자라는 것은 갓난 애입니다. 갓난 애가 바로 죽으면 예장구댕이라고 하지요. 어린애 요 쓴 것을 예장구댕이라고 하지요. 어린애가 이제 그 저 포대기 속에 들어있는 어린애가 바로 죽어버리면 그건 사람 구실도 못하잖아요. 그런 그 어린애가 바로 나가서 죽은 것을 장자라고 해요. 단명 중에 그보다 단명은 없죠. 하기야 뭐 요즘에 뱃속에서 자연유산도 하니까 그놈은 더 빨리 단명하기가 더 최고로 단명했죠. 나가지고 죽은 것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그래도 낳기 전에 뱃속에서 자연사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 장자보다 더 장수하는 게 없단 말이죠. 없고 팽조가 요사함이 됩니다. 팽조라는 사람이요. 옛날에 팽조라는 사람이 팽조. 신선이 된 사람인데 어떤 책에는 800년 살았다 하기도 하고 보통 1000년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팽조는 1000년을 살았던 800년을 살았던 팽조라는 사람이 그렇게 장수했잖아요. 1000년 정도 살았으니까 그렇게 장수한 자가 장수한 게 아니다 말이죠. 장수가 장수한 것이 아니다. 팽조가 도래여 요사할 단명할 요자 단명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갓난애가 막 죽은 것은 굉장히 장수한 것이 되고 천년 정도 산 팽조는 요사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좀 괴변 같죠? 괴변 같지만은 그 원리가 그런 원리 지극히 큰 데서 보면은 지극히 큰 것도 큰 것이 아니고 또 지극히 작아도 작은 것이 아닌 차원에서 보면은 작은 것이 또 작은 것 아니라요. 그러니까 일찰나가 일념직집 우량겁이고 우량원겁이 직일념이라 불교에서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찰나는 장자에다 비유했다면은 원겁은 팽조에다 비유해도 되겠지 않아요? 이 말이 어딨죠? 천지도 여하병생이요. 하늘과 땅도 나와 더불어 함께 사는 거요. 천지도 별것 아니요. 나와 똑같은 어깨동무요. 나나 천지나 천지가 뭐 거창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천지도 여하병생이라 나와 더불어 같이 살아요. 그래서 천지동근입니다. 천지도 뿌리가 같고
조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것부터 깔아야 돼요. 또는 만물이 일체요. 만물이 다 똑같아요. 나나 만물이나 다 동체, 일체요. 일체라 하이다고 동체라 하이다고. 천지도 동근이요. 만물도 일체라. 그런 차원에서 말한 거죠. 천지도 나와 더불어 같이 살고 아울병자 아울러 살고 만물도 여가 유일이라. 만물도 나와 더불어 하나가 됐어. 만물이 일체라는 말이죠. 그 사상이죠. 천진만물이 뭐 다른 게 없단 말이죠. 기 유일인된 이미 하나가 되었을진단 차득 유언호와 또한 말이 있겠느냐. 하나 됐는데 무슨 말을 무슨 시비가 붙을 게 뭐냐 말이야. 좋고 나쁘고 잘났고 못났고 자타의 관념 우월감 또는 열등감 그런 것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한 말이 있겠느냐. 말 있음을 얻겠느냐. 기 유지 일인데 이미 하나가 되었다고 말을 할진된 차득 우원호와 또한 말이 없게 되겠느냐. 말이 있겠느냐 말이 없겠느냐 하는 묻는 말이죠. 여가 이제 석상국입니다. 이려원이 유이요. 하나라는 것과 만물이 하나라고 했죠. 하나라는 그것과 말이 있다 없다 하는 말 하나와 및 인여자 말이 벌써 둘 되었어요. 하나라는 만물이 하나라고 하는 그 하나와 말이 있다 없다 하는 그 말 벌써 둘 아니요? 둘이 되었고 둘과 및 하나가 셋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이것이 이제 둘이 된 거 본래의 하나짜리 아까 여와 유일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벌써 셋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석삼극이 이제 셋으로 벌어졌죠. 자차 이왕한 교역도 불능 득이여든 이로부터 써 가면 그러니까 이로부터 이후는 교역도 능이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교역이란 말은 천문학자입니다. 이 것이 저 관상대에서 이 달력을 편성하는 사람이죠. 천문학적으로 계산을 잘하는 수학적으로 그렇게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로 계산을 잘하는 교역도 교묘한 그런 역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역상이라는 것은 일기예보도 하고 달력을 만들어내잖아요. 달력은 그 일식 월식 같은 걸 정확히 다 이렇게 알아내야 되거든요. 비로소 다 책을 찍어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역입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천문학적인 숫자로 잘 계산을 하는 사람도 능히 얻을 수 없어. 새 다음으로는 이제 무진장으로 벌어지니까 이양 기범호와 더군다나 하물며 그 보통 사람이겠느냐. 교역도 못 되는 보통 범인 따위야 말할 것도 없단 말이야. 자무적유도 이지어 삼이온 없는 대로 붙어서 있는 대로 가는 것도 이미 셋이 되었거든. 셋에 이르렀어요. 본래 말이 없는 자리 본래 하나도 없는 자리에서 있는 것으로 하나에서 둘에서 셋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셋이 되었는데 그런데 더군다나 하물며 있는 대로 붙어서 있는 대로 가밀이야. 있는 데서 있는 대로 가는 것은 더 말할 수 없이 셋이 아니라 뭐 30, 300, 3천 뭐 막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폐일은 하고 그런 것은 막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를 닦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무적원이요 인시인이라 갈 것이 없어. 있는 데서 없는 것으로 갈 것도 없고 없는 데서 있는 대로 갈 것도 없고 있는 데서 있는 대로 갈 것이 없단 말이야. 하나에서 둘 생기고 둘에서 셋 생기고 마음에 갈등이 생겨서 마음이 이 생각 저 생각 내는 것이 가는 거죠.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지금 가만히 앉아서도 지금 집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겨울철에 가서 저 연탄 뗄 때 절에 와가지고도 그 불과 한 몇 분 동안을 못 참고 말 전화를 그래요. 연탄불 꺼졌는가 잘 봐라고. 벌써 마음이 몇 번을 차이 집에 왔다 갔다 하거든. 나는 그렇지를 않아요. 나는 그가 나는 참 특징입니다. 내가 절에서 싹 나오면 절 싹 잊어버려요. 완전히 절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내가 살고 내가 책이나 뭐나 많이 내 물건이나 내가 사는 곳이지만 딱 잊어버려요. 그거다 나는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참 아주 참말인데 그건 나는 그렇게는 해요. 그러니까 물건이 대하면은 그냥 그대로 비치는 거고 그거 한번 떠나면 싹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을 내가 잘 식별을 잘 못합니다.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두 번 세 번 만나서도 저분이 어디서 봤는가.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내가 재료요. 빵점이라 빵점. 대인관계에 대해서 한 번 본 사람 예 아 당신 어디서 계셨죠 지금 누구시죠 이렇게 해야 상대방이 자기를 깔아준다고 좋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대인관계를 아예 할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그것 가지고 외교는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죠. 가지를 안 하니까 마음이 자꾸 갔다 왔다 해야 그걸 기억도 하고 자꾸 재인식하고 확인하고 그런 건데 갈 것이 없는 거요. 무적이하며 무막이하라고 논어에 나오죠. 갈 것도 없고 가지 않을 것도 사실은 없는 거지. 가불가 없어요. 인시인이라 이를 인할 따람이니라. 이것이 바로 도자리. 도에만 따르면 되지. 밝은 덕을 밝히면 되지. 도를 지키면 되지. 도를 그대로 잘 체득하면 되지. 더 이상 다른 게 없단 말이야. 장자 남하경 재물론입니다. 물론을 가지더니 간다. 가지는 할 제자. 여러 가지 제자백가의 여러 가지 그 말들을 도로서 장자의 그 본래 말이 없고 말을 초월한 명상이 끊어진 무명무상 절일체한 그런 도자리에서 여러 가지 시비, 흑배, 여러 물론을 가지러니 다 그냥 하나로 통일시키는 그러한 논문으로 이렇게 쓴 거라요. 재물론이라고 하니까 재물하는 논이라고 봐서는 틀려요. 물론을 가지러니 물론제요. 그러니까 물론을 가지려니 하는 그런 재물론 논문이라는 논자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석삼극이라 석삼극 고대 무진본이라 이게 아직도 지금 석삼극 무진본 설명이 지금 무궁무진하게 지금 남았는데 시간이 다 돼서 갈라니까 아쉽습니다. 예? 석삼극 무진본이라 이제 하나만 내가 하고 가지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렇게 하면 촌수 한번 따집시다. 촌수. 촌수도 삼극으로 벌어지는 도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또 여기 아들 하면 여기 수구 아재 이렇게 하면은 이촌이죠. 이렇게 하면은 삼촌이에요. 삼촌에서 여기 또 그 숙부나 작은아버지나 그 큰아버지나 그 아들한테 가면은 사촌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촌이라고 가지요. 사촌도 논사면 배 아프다고. 이렇게 삼각관계가 벌써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삼촌이 바로 삼극과 같이 되지 않아요? 이것도
삼각관계도 바로 석삼극 원리라요. 옛날은 남녀가 이렇게 바로 안 만나죠? 남녀가 이렇게 매개자를 통해서 만났죠? 지금은 간편하게 그냥 둘둘이 만나가지고 그냥 연애해서 해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대죠. 옛날은 그런 법은 없어요. 이 유교 그 예법에는 중매가 없이 매개자가 없이 혼인이 성립되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판문점은 고약하게 말이죠. 꼭 저 유엔군 감시하에 말이죠. 미국 입회하에 말이 하니 말이에요. 무슨 놈의 캐캐묵은 그 법은 남북한 판문점에서는 지키냐 말이죠. 남북한 바로 만나지 못하고 미국이나 저런 저 일본이나 다른 제3국을 통해서 유엔국 감시하에 뭐든지 하니 말이에요. 그거 기가 막히죠. 그것도 석삼국 원리를 지키니라고 원리원칙 지키니라고 하는지 말이죠. 우리가 남북한이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모든 같은 동포, 같은 국민끼리 이렇게 화합해야 돼요. 충기 이의화라. 충기 이의화를 해야 그게 바로 삼생만물을 할 수가 있죠. 삼이 만물을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기 이의화가 지금 안 되었잖아요. 남한 북한은 이게 지금 재료죠. 이게 빠졌죠. 지금 충기 이의화. 그러니까 냉전이요, 반목이요, 질시요, 무슨 것이 저 중상 오략하고 뭐 정치 선전하고 충기 이의화가 빠졌으니까 삼생만물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대로 되려면 음양 충기까지 이렇게 해야 나라가 평화 통일이 되어야 우리나라가 사는 거요. 그래야 만물을 생성할 수 있지요. 그 원리로 본다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으로 참 비참하죠. 반목을 하고 있잖아요. 반목. 서로가 질시하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반목 질시하고. 국방을 남북한 때문에 국방을 국방비를 많이 소모하죠. 간첩 같은 거 첩보 작전도 그 뭐 모든 것이 저 요즘에 그 법령이 특별한 법령이 있죠. 그것도 전부 다 이 충기 이유화가 못 돼 가지고 남북이 서로 이렇게 등을 대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요. 천부경 사상을 제대로 잘 모든 국민들이 이 도를 도 천도 천부를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단군께서는 홍익인간 그 사상에서 이 천부경의 홍익인간 광명 2세 이 사상에서 개천을 했습니다. 개천. 개천절이라고 가지요. 개천. 바로 홍익인간 광명 2세의 그 근본 그 소위경전이 바로 천부경이라요. 예? 인간을 크게 이익되게 하는 것. 또한 광명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 다스릴 있자요. 그러한 사상이 바로 우리 단재, 우리나라 한족의 가장 이 한족은 하늘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천족이 천족. 하늘 민족이 이 중앙 아시아를 유시해서 세계 만방의 가장 그 제일 종주국으로서 개천을 하는 그런 사상이 바로
홍익인간 광명 이세라요. 그래서 이 천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천부를 모르고는 사람으로도 못하고 정치도 못하고 처세도 제대로 못하고 가정을 잘 다스릴 수도 없고 인간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를 모르면은 부지도면 부지상이요. 도를 모르면은 안 돼요. 이것도 노자 도덕경에 나옵니다. 도를 알지 못하면 상도 몰라요. 상을 모르면 상놈이지 뭐요? 양반이 아니에요. 요즘은 반상회도 잘 안 하죠, 이제. 반상이라니 상자. 그러니까 이 상놈이란 상자가 아닌데 지금 나는 그렇게 해석했죠. 이 상이란 말은 진리자리요. 진상자리. 상나가죠. 도를 알아야 이 항상 변치 않고 영원 불멸하는 가장 평화, 최대의 평화, 인간의 진선미, 행복, 최대의 행복, 이것을 극락, 천국, 가장 제일 좋은 대안, 크게 편안한 자리, 안락한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진상 자리요. 우리가 몸과 마음이 크게 편안하려면 이 도를 알아야 돼요. 도를 모르면 몸과 마음이 크게 편안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도제천하에 천하중하고 도가 천하에 있으면 천하도 중한 거예요. 그만 해야 되겠구만 이제. 도가 천하에 있으면 천하가 중하고 도 자리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도가 천하에 있으면 천하 그 자체가 가장 중하게 되고 도가 하나 지푸레기 보잘것 없는 하찮은 지푸레기 대자요. 하나 지푸레기에 있을 때도 지푸레기 하나도 소중한 거예요. 도가 있다면 도가 그마치 가장 위대한 거예요. 도 가지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만물이 득일이 생이라. 만물이 이 하나의 도를 가지고 살고 있거든. 발생했거든. 그러니까 그 도 자리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 도를 말한 것이 바로 천부라요. 천부가 바로 도라고 했죠. 도. 그게 하나로 시작하지만 하나에서 시작하지만 시작함이 없는 하나다 말이에요. 그것이 삼극으로 세 가지 극단적인 것.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나 또한 사사, 물물에 세 가지 삼으로 벌어집니다. 이렇게 쪼개보세요. 뭐든지. 씨 같은 거. 씨 같은 건 쪼개보면 그것도 셋입니다. 전부 다 셋이요. 이렇게 두 쪼가리 이렇게 있고 그 속 혓바닥 같은 게 있죠. 감씨 같은 거, 저 호박씨 같은 거, 사과씨 이렇게 보세요. 석삼구 호대 무진문이라.